화순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감금한 정황을 어제 보도했는데요. 이런 일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전에도 이 시설에서 장애인들을 폭행해 벌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일과 시간 이후 장애인들을 감금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정황이 포착된 장애인 시설입니다. 이곳의 장애인 학대는 3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현재 시설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10대 지적 장애인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좀 심하게 했어요. 옆구리에가 멍이 손바닥만 했어요. 발로 차고 그래가지고 그 이용인이 장애 재판정 받으러 가서 교수님한테 도와달라 맞았다라고 신고를 한 거죠. 이 사건으로 원장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최근까지도 장애인들을 학대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약을 잘 안 먹으려고 한다. 옆에 원장이 있었는데 자기가 약 먹이겠다고 하더니 그 아이 막 때리더니 머리를 확 잡고 그 약을 입을 쑤셔갖고 막 넣는 거예요. 원장에게 학대를 멈춰달라고 문제를 제기하면 재계약이 안 되거나 해고를 당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뺨을 때리고 신체적인 게 학대를 가하니까 생활지도 선생님께서 하시지 말라고 계속 말렸는데도 하니까 이제 그 핸드폰으로 찍었죠. 그 선생님은 일단 나가게 됐고요. KBS는 장애인 학대 의혹들에 대한 해당 시설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원장과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